에덴의 동산에서 이 사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시켜서 인간을 오해시켜서 그래서 정말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하는 이 하늘의 전쟁이 땅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은 모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 분명한데, 사단은 아주 간교하게 여자를 속여서 마침내 여자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해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피조물, 우리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을 정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상주고 법을 위반하면 벌 주는 그런 조건적 세상으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각의 변화가 뜻의 변화가 결국은 사람들 그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에 들어가서 그 유전자가 조건적으로 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렇게 모든 그 아담과 이브의 유전자가 조건적으로 변화되어버렸으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조건적 법적 유전자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시키는 것이 그 율법적,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이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몸은 아직도, 유전자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과 이브와 하나님의 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대화를 보면 아담은 완전히 뭐예요?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이 사단의 조건적인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그러지 않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책임을 결국 하나님으로 떠넘기는 이런 아주 완전히 정직성이 결여돼 버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뱀한테 속아서 이렇게 먹게 됐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물었습니다. 뱀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죄는 누구로부터 시작했구나? 너에게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나로부터 분리돼서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려서, 즉 그것은 생명을 떠나버려서 죽게 된다는 결과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서 저주를 받아라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스스로 떠났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스스로 떠나면 뭐를 선택한 게 돼? 사망을 선택한 게 되니까, 그래서 너는 아주 강력하게 사망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망은 저주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확실히 이제 사람이 내가 에덴의 동산에 만들어놓은 사람들까지도 네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죽게 만들었으니 너는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반대되는 조건적 사랑이 너무나 확고해졌다.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그 누구보다도 사망을 네가 자진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다른 모든 동물보다도 어떻게 저주를 받았다. 내가 저주를 준다가 아니에요. 저주를 뭐예요? 네가 받았다. 예.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 성경을 읽을 때 저주를 받았다가 아니고 뭐요? 내가 너를 저주했다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아주 기본적 조건적 사고방식. 우리에게 완전히 그것은 습관처럼 돼버렸어. 우리는 그 조건적 틀에 갇혀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네가 내 말대로 안 했으니까 저주를 내가 줄 것이다라고 읽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 사고 방식이 이렇게 풀려야 돼.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게 우리가 가두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불순종에 우리는 어떻게? 가두어져 있다. 죄 아래 우리가 가두어져 있다. 사도는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또는 율법에 우리가 가두어져 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예. 네. 그렇죠. 그것은 내가 자유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렇죠.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도 바울을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참으로 아주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기어 당기는데 배로 당기죠. 그렇죠. 배로 당긴다는 말은 뱀의 온 몸은 항상 땅과 붙어 있다 이 말이야. 땅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사망과 밀착해서 산다. 그거는 뱀이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땅과 밀착하게 살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에요.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너는 죽을 텐데 왜 네가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죽을 텐데 그 살아있는 동안 뭐를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이라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사망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여자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내예요. 네? 누구의 아내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아내지.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교회는 여자의 아내. 에라.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라고 불러요. 자, 그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와 원수가 되게 했다는 거요? 예수님의 원수지. 예. 그렇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 여자가 여자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의 기능,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역할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그 교회의 본체는 어디 있다? 본래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죄가 발생했으니까 구원해야 돼. 그래서 그 교회 구원 교회는 구원하는 기관이니까 그 하늘에 있는 교회가 땅으로 온 것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교회의 후손이, 그렇죠. 후손이 이 땅에 생길 건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후손들, 그렇죠. 교회의 후손들은 너와 뭐가 될 것이다?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죠. 왜? 사단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조건적이라다라고 가르칠 것이고,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칠 것이고,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다 죽게 돼 있어.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주고 나는 너희를 살릴 것이야. 라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은 뭐야? 율법을 지켜 천국을 가지. 라는 것과 이렇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뱀은 결국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 교회에 뭐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해서 뭐하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하는데 힘들게 할 것일 뿐이고, 그러나 예수는, 이 교회는, 응? 어떻게? 교회는 너의 대갈통을 박살낼 것이다. 대갈통을 박살낸다. 너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너의 사상, 너의 조건적, 율법적 사상을 어떻게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와 발꿈치, 머리는 생각이죠. 그 생각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앨 것이다. 너의 사상은 이미 뭐요? 끝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이게 이제 큰 오해야. 하나님이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 아래 가두었다는 그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조건적인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아래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가둔 건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자기가 가두었다고 표현을 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은 이거 내 잘못이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어법이 바로 이런 어법,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 그렇죠. 반어법. 반어법은, 그래서 반어법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너무너무나 사랑할 때 반어법이 튀어나와요. 엄마가 아기를 너무 사랑해. 아기가, 소파, 침대에서 놀다가 어떻게 떨어졌어. 애기가 울어. 그럼 엄마가 뛰어가서 뭐라 그래야 돼? 어쩌다가 이렇게 빙신같이 침대에서 떨어졌어.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엄마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우리 애기. 엄마가 너를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어. 미안해 우리 새끼. 그게 반어법이야. 아시겠죠?
반응법은 사랑할 때만 그렇게 표현할 수, 반응법적인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너희를 임신하는 그 고통을 준다고 했다고. 그것은 임신하는 고통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 죄를 선택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 이거 창피해. 여기는 가려야 되겠네. 이 스트레스야.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숨어서 안 숨었어? 얼마나 그 스트레스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사단의 조건적 생각, 사단에게 속아서 조건적, 율법적 생각,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유전자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숨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 근데 그 대화를 하는데, 진실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꾸 거짓말이 나와. 스트레스야, 안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결과 임신의 고통이 생기게 됐다 이 말이야. 만약 이 유전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잘 보존됐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가 변하니까, 즉 암이 생긴 것도 왜 생긴 거요? 유전자가 변해서 생겼다니까. 하나님이 암을 준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무엇으로 읽어라? 사랑으로 읽어라. 이거를 글자대로 읽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인연, 네가 죄를 졌지.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알아? 너 임신했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 거야. 그거는 문자만 읽었어, 그런데. 영을 읽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문자는,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요?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볼 때 영어로 읽어라. 그 영어로 읽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와서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네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고통받으면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에 요 말이 참 재밌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번역이 참 뭘 모르고 번역하면 이렇게 이런 번역이 나와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죄인이 된 상태에서 네가 부부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죄를 조건적이 아닐 때. 두 사람 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싸움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그렇게 싸우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싸우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싸우기 시작. 왜? 둘 다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을, 정통을 아주 이 성경절의 의미를 깨닫고 번역한 번역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왔어. 찾아보니까,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동 번역이 제일 번역을 잘했어. 아시겠죠? 끝내주게 번역했어. 예. 자, 여자 너는, 지금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자 너는 네 마음대로 남편을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꼼짝 못 하게 될 것이다. 어. 싸운다는 얘기야.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막 주도권 다 줬어요. 네. 네. 이렇게 됐대. 네. 저 주도권 준 사람 또 한 사람 제가 알아요. 자, 이제 이것이 다 죄를 지어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으로 변질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이든 벌을 주겠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성경 전혀 이해를 못해요. 계속 평생. 그래가지고 십자가하고 이 율법하고 맨날 따로 놀아 계속. 그러니까 마음 저 깊은 저변에서는 항상 뭐 혼선이 일어난대. 혼선. 자.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하여야 먹고 살리라. 그러니까 땅도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 땅도 죄의 영향을 받았다. 땅이 어떻게 죄의 영향을 받을까? 유전자는 죄의 영향을 받는데, 저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어요. 땅이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닐 텐데, 땅이 어떻게,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나쁜 유전자가 되듯이 땅이 어떻게 변하냐? 땅은 글자도 아닌데. 아니, 그렇죠. 땅은 글자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아닌데, 유전자도 없는데 땅에. 이게 항상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영국에 초청을 받았어. 그 옛날에는 저 다 그 각 나라에서 저를 다 초청을 했어요. 각 나라에 그 안식일 교회가 다 퍼져 있어요. 안식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수의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 교회는 각 나라 사람마다 뭐예요? 이거 맞아 하는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처럼 제가 옛날에 이게 맞아, 이 교회가 맞아. 정말 헷가닥하는 거죠. 다른 교회는 십계명 지키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교회는 뭐예요? 십계명 지키겠단 말이야. 얼마나 훌륭한 교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냥 헷가닥하는 거지. 이 교회 맞아. 그러니까 누가 이단이라고 그래도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저는 뉴스타트가 맞다 그러면 현대의학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영국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간데 거기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데 다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어떤 여자 의사가 나를 초청을 했어. 그 의사가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여자 의사로서 네 강의를 들어봤는데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묵었어. 한 번 초청받아 가면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집회를 해.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남편은 대학 교수야. 어느 대학 교수냐? 옥스퍼드 대학 교수야. 와. 예, 옥스퍼드,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라면 이거는, 예, 정말 그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들이야. 최고의 지식인데. 근데 이분이, 뭘 전공, 농학이야, 농학.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프로페서, 교수님. 지금 성경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잘, 뭐가 안 돼? 농사가 안 돼. 그러니까 아담은 죽을 고생을 해야 이제 먹고 산다. 이렇게 돼 있어. 아마 옛날 땅은 정말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땅은 정말 비옥해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할 필요가 하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됐던 땅인데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농사 잘 안 된다는 말인데 당신은 농학자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을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 당연한 거래. 그 뭐가 그렇게 당연하냐? 그랬더니 제가 들어오면 인간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고 땅도 변한다. 그럼 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물질에 불과한데 그 땅이 왜 죄 때문에 변하냐 그랬더니 닥터 리,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야? 그럼 제가 뭐 땅이 뭐가 뭐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흙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흙은 무엇인가? 라는, 우연히 우리 집 사람이, 뭐, 궁금했는지, 그걸 밥 먹으면서 봤는데, 이게 흙이란 게,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예. 네? 그 안에 온갖 미생물, 곰팡이,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 그런 거야. 예. 네? 그, 우린 자꾸 흙을 뭐로만 봐요? 그냥 하나의 입자, 물질적 입자의 입자로만 봐버리잖아. 근데 흙 속에는 무수한, 흙이라는 것은 그거를 다 포함해서, 그 미생물들을 포함해서요. 미생물들은 뭘 가지고 있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나쁜 영적 파동이 그 미생물도 지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도 최근에 와서 이 장내 세균, 그 옛날엔 대장균이라는 균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의사들이 그래서 맨날 대장균 대장균 그랬는데 요즘은 보니까 장내 각종 생물들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각종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의 균형, 그 퍼센테이지,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이 균형이 다 맞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육식하고 술 먹고 설탕 기름기 있는 거 이런 거 먹고 하면 이게 다 나쁜 세균의 비율이 뭐요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 이
유산균이 가장 중요한 균인데, 그래서 그런 식생활이 나쁜 사람들은 술도 먹고, 그거 자꾸 알코올이 들어가서 막, 균들 뭐 또 죽이면, 그리고 또 당분이 많은 거, 고기, 기름기 이런 거 먹으면, 그런 거 좋아하는 균들이 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뉴 스타트 오면, 장내 세균이 어떻게 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이 채식이 정상적인 거니까. 그리고 마음에도 뭐예요?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주인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 안 내면의 환경이 어떻게 내부적 환경도 좋아지면 자연히 좋은 내면적 환경이 형성이 되면 장내 세균도 좋은 배율로 돼. 이게 다 하나님 소관이라 알고 보니까 장내 세균도. 그러니까 흙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도 다 뭐요? 본래 하나님 소관으로 하나님이 쫙 그 미생물들의 그 비율을 쫙 농사가 잘 되도록 비율을 맞춰 놨는데 이게 지금 엉거리다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도 달라져. 그렇죠. 스트레스 그 남자가 스트레스 확 받으면 갑자기 못 마시던 사람이 뭐요? 술 생각이 팍 난단 말이에요. 악령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면 또 내면 환경이 또 달라져. 그렇죠. 유전자도 꺼져버리고, T세포도 약화되버리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병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이 죄의 세상, 조건적 세상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판을 치고, 그렇게 되면 뭐요? 우리의 뇌파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베타파가 돼. 그러면 그 전자파가 우리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칠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와, 여기 분위기가 이상해. 그렇지, 우리 그걸 느껴요, 느껴요. 왜 느끼는지 아세요? 전자파 때문에, 생체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알파파가 아닌 베타파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이 공간에다 퍼져나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탁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전자파를 내가 느끼는 거야. 내 뇌파가. 내 뇌파하고 달라. 그럼 분위기가 이상해. 야, 빨리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가지고, 그 물리적 에너지로 나오는 생체 전자파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유전자가 영향을 받으니까 금방 우리는 알아채. 분위기 이상해. 아예 기분 안 좋아. 내 뇌파가 센 분위기에 나쁜 전자파가 들어오면 뭐예요? 내 뇌파도 자꾸 베타파로 변해. 왜 세니까? 여보, 우리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또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너무 좋아 안 좋아? 예. 네.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죄가 들어오면 죄적 분위기, 분위기라는 것도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흙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니까 흙 속에 있는 미생물 분포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농사 짓기에도 뭐요? 네, 힘든 땅이 된다. 자, 그걸 드디어 그때 깨달았어. 영국에서 옥스퍼드 교수한테 다 듣고. 참, 그분들은 여자는 의사고 남편 옥스퍼드 교수. 진짜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지성인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렇게 진지해.
그런데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 나는 옛날에 의사할 때 다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뭐, 유럽에 가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타는 차가 오펠이에요. 오펠이라는 차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래서 오펠이 한국엔 못 들어와. 옛날에 검소한 차인데, 피아트라는 이태리 차가 있었죠. 결국 피아트는 한국 사람한테 인기를 못했어.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오펠 타고 댕기더라고. 아니 의사인데 그 영국선 의사가 돈도 못 벌어 사실. 왜? 그 영국선 의사가 돈 못 벌게 돼 있어. 네. 의료보험이 완전히 국가에서 대주니까 치료비가 너무 싸. 그래서 영국 의사들, 이제 캐나다도 비슷해요. 영국 닮아가지고. 그 의사한테 다 미국 왔어요. 돈 벌고 싶어서. 자, 그건 여담이었고. 그래서,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참, 번역을 잘했어요.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 이게 하나님이 내리는 죄를 지은 대가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 이게 벌로 주셨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 다 벌로 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벌하고 은혜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이질적인데, 하나님은 벌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러니까 이게 내 내면에서, 내 잠재의식 속에서 엉키는 거야. 엉키는 거야. 저게 아주 심하게 엉켰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엉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지. 이래서 땅의 질이 나빠지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서, 그러니까 내면 우리 속에 장내세균의 그 비율이 달라지듯이 좋은 채소와 이런 가시덤불 엉겅퀴 이게 다. 가시덤불 엉겅퀴는 어떤 땅에서 잘 자라? 아무도 안 돌보는 땅. 그렇죠? 아무도 안 들고. 그래서, 맥스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우리는 아주 잘 자란 채소를 먹어야 돼. 그 채소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봄에 냄새 나는 거, 밭에 뿌리는 거, 퇴비, 같은 이런 좋은 영양소가 충분한, 그래서 그 안에 지렁이도 많이 살고, 이래야 채소가 잘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내팽개쳐 놓은 땅에서는 채소가 자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채소가 자라야 할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돼. 채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뭐 하나님이 뭐 땅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아시겠죠? 그것은 뭐냐? 채소는 우리가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채소는 우리에게 생명을 잘 유지하게 해준 채소는 진리와 생명을 상징하고 가시와 은근키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야. 그래서 거짓이 무성할 것이다. 그 창세기는 정말 읽을만 해요. 흙 얘기, 농사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온 세상이 이렇게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야. 아시겠죠? 네가 먹을 것은 채소다. 가시와 은근키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 쓸데없는 거 막 배우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래서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뭐를 먹고 살라고 해라? 진리를. 그렇죠. 그 진리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보세요. 성경은 우리는 흙이다라고 선언했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흙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뭐 불에 들어가서 다 맨날 영원히 타고 그래 샀는지 이런 성경 말씀을 싹 무시하는 것 같아. 아시겠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그러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시와 은근키를 다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다 뽑아내야 된다니까 얼마나 힘들어. 즉 이것은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라면 내 마음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거짓 하나님은 벌 주신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다 뽑아내라 이겠지. 그만큼 진리를 먹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이 죄의 세상이, 이 거짓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이 자식아. 왜 죄를 지어? 먹지 말라는데 따먹고 있어. 내가 너 혼을 내줄게. 이렇게 해석하지를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정말로 잘 이해해야 앞으로 남아있는 성경을 어떻게 바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해버리면 온 성경이 앞으로 전개될 성경이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벌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건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이니까 네가 내 율법에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또 했어? 넌 벌 받아야 돼. 이제 이것이 당연한 걸로 굳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야. 우리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뭐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끝끝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너희들 힘들게 됐다. 힘들게 됐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너희 조상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단은 너희들이 사단 쪽으로 너희가 선택한 결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고약한 하나님이요. 그렇게 제발 하나님을 고약하게 만들지 말라고 창세기 3장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고약하게 만들면서 읽는다 이 말이야.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창세기 3장을 해석을 하면 화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박사님 그게 벌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죠? 이게 막 꽉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굳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제가 뭐가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단이야, 막. 이상구 박사, 이단. 이렇게 돼버려. 자,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 유린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뭐예요? 네가 본래 흙으로부터 취함을 받았으니까 돌아가지. 그러면서 더 확실히 얘기합니다. 끝맺음을 합니다.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너는 흙이라. 너는 네페시다. 이 말. 네페시가 뭔지 좀 모르죠. 네페시라는 말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뭐를 받은 존재?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 그게 네페시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근데 그 네페시라는 단어를 유대인 아닌 모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다 그거를 네페시를 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예, 그게 문제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네페시가 뭔지도 알아. 네페시는 뭐를 받아? 흙인데 본래 원료는 흙인데. 근데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뭘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게 네페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이제 살아 있게 된 사람도 뭐예요? 네페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이 아주 잘 번역을 한 부분이 있어.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여기 생물이라는 단어 나오죠? 생물. 생물이야. 그리고, 하나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했다. 이 생물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네페시야. 그러니까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짐승들도 살아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뭘 줬기 때문이다? 생기를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기를 받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뭐를 받았기 때문이다? 생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페시. 네페시는, 네페시는, 일단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 이제 흙이 바로 뭐예요? 몸이지. 흙몸을 가지고. 동물들도 다 흙몸이 아니요. 그 다 본래 흙이라니까. 흙몸을 몸에다가 뭐 들어온 거?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생기. 생기를 히브리 말로 네샤마라고 부릅니다. 네샤마.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네샤마를 받아가지고 머리도 돌아가고 뭐가 돌아가야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돼. 그리고 이렇게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어. 성령을 선택해서 받든지 악령을 받든지.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뭐였어요? 네페시였어요. 아직은 성령을 어떻게 받지 않는 존재라 이걸 알아야 돼. 아브라함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아브라함 아니 아담 안에 성령을 줬더라면 아마 안 따먹었겠지. 그렇죠. 그래도 선택은 아담이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무조건 만들 때부터 생기는 아담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그냥 넣어준 거지. 아담이 선택한 거 아니야. 왜? 살아있게 하려면 하나님이 선택해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흙덩어리한테 선택해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주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게 하도록 생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필요성이지. 그래 놓고 성령은 어떻게? 선택이에요. 이제. 왜? 선택의 대상이 성령이냐? 악령이냐가 지금 선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선택권은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흙 몸만 있으면, 생기 없으면, 이게 생물이요? 아니요. 생물이 아니지. 흙 몸 속에 생기가 들어가야 이게 뭐가 돼?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물체가 되냐. 생물. 그래서 우리가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러잖아. 그렇죠? 생물. 근데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뭐게? 네펫이 이꼴 뭐예요? 생물이야. 그래서 네펫이라는 단어의 뜻은 생물이라고.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이 생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뭐게? 네펫이야.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예요? 본질은 다 네페시들이야. 그런데 이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다 뭐예요? 이거 네페시를 생물로 번역을 안 하고 뭐라 그래? 혼이라고 그런다고. 혼.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옛날 영어 성경도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 불어넣으셨다. 콧구멍으로. 뭐를? Breath of life. 네샤마를, 생기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and the man become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뭐가 되었다?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 해요. 그 네페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물이고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되고 한국말로 되면 이게 혼이 돼버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더 문제가 고약화, 한국 사람들에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니라, 생물이 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버렸어? 생명이, 이거는 뜬금없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영어 성경에서도 고민이 생겼어. 아, 혼? 그럼 생물하고 다르잖아, 혼은. 그렇죠? 야, 이거 문제네. 그럼 우리가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고 하면, living soul, soul 하니까 이게 자꾸 혼동이 생기는 거야. 본래 원어는 soul, 혼이 아니야. 본래 원어는 생물이야, 생물, 네페시. 그러니까, 아, 그냥 soul이란 말로 말을 뭐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living, being으로 바꿔. being은 뭐요? 존재야. 살아있는 존재라고 번역하자. 이거는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말도 안 되고, 생혼이라고 번역.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바로 하려면, 영어 성경대로 번역하려면 생혼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그거를 또, 어떻게 혼하고 영하고 또 헷갈려가지고 또 생명이라고 번역해버린 거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이 아주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혼이 가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몸을 떠나서 가는 것은 혼이 아니라 뭐밖에 없어요? 영밖에 없어. 영.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나의 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영이 내 몸을 떠나 이제.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무슨 몸이요? 죄 몸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죄 몸 안에 그 성령과 함께 자기의 영을 가지고 살려니 힘들어 죽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마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은 죄 몸 안에 있으니까 괴로워 죽겠다. 왜 자꾸 죄 몸은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악령이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의 영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3절 이렇게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 잘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살아가 보면 나는 내 속에 있는 죄하고 내 육신 속에 있는 죄하고 내가 계속 싸우면서 가려니까 힘들다. 그래서 막 그냥 뭐예요? 이 육신은 결국 죽어서 없어지고 뭐로 돌아갈 건데 흙으로 돌아가게 됐잖아. 그리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부활할 때 뭐를 탁 만들어줘? 새 몸, 영적 몸을 만들어서 천사처럼 만들어줄 텐데 빨리 나 그렇게 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뭐 때문에 죽으면 안 돼?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쪽에 끼어가지고 양자택일이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사도바리 헷갈린다고 말할 만큼 힘들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구석구석에 이런 아주 깊은 진리가 숨어 있어. 응? 그리고 자 고린도후서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철판 깔고 원하는 거는 이 말이에요.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내 영이 몸을 떠나 이 몸 힘들어. 여러분 지금 이 몸 힘들어 안 힘들어 지금?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도 힘들어.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것이 제일 좋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게 제일 내가 바라는 바고 제일 지금 현재로서 제일 그러고 싶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쉽지만 우리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러니까 이 몸 이렇게 힘들어도 살면서 복음 전하자 마.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을 이런 성경절을 또 이용해 가지고 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혼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혼은 기억하세요. 혼은 뭐라? 생물이야, 생물. 그렇죠. 그래서 이 생물이 생물로 인간이 존재하다가 결국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못한 생물들은 결국 죽어서 어디로 갈 뿐이다? 흙으로 갈 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우리 몸은 흙으로 가야 안 가? 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니까 성령은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영도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의 영, 그것은 천사가 돼야 돼. 영적 몸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는 a new creation.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로 우리는 될 운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제 배고파서 더 이상 못 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저녁 시간에 흥미진진하게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창세기 3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바로 이해해야만 죄가 무엇이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여 주시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정말 이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이때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시는 죄를 지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그냥 없어지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도 넣어주지 못하신 채로 우리는 죽어버린다면 우리는 흙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이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